내가 스네치 해볼게. 얍!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여기는 지민도 하우스 2호점이고요. 오늘은 제 채널에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역도선수 55kg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담비라고 합니다. 혹시 스쿼트 중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135kg입니다. 혹시 데드리프트는? 데드리프트도 135kg. 오, 혹시 벤치도 하시나요? 벤치는 안 하고 인클라인 프레스 하는데 인클라인 프레스 한 5-60kg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담비님을 모시고 제가 담비님의 스쿼트 루틴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웜업으로 뛰는 거예요. 웜업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쪽 눌러주시면서 풀면 좀 잘 풀려요. 여기 오. 누르면서 풀어주면 좀 잘 풀려요. 더 앉는 거지? 네. 날 뻔했다. 이제 꽂을까요? 네. 몇 킬로 꽂을까요? 20킬로짜리 꽂으면 될 것 같아요. 20킬로? 네. 오, 이거 원반이 되게 얇네요. 3인 호수가 안 돼요? 파워리프팅은 원반 이렇게 꽂으면 안 돼요. 네? 파워리프팅은 원반 이렇게 꽂으면 안 돼요. 그럼요? 파워리프팅 이렇게 꽂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안으로 보이게 꽂아야 돼요. 아, 아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냥 다들 이렇게 해요. 그냥. 아. 네. 혹시 손가락을 인사를 하시는 건가요? 저 이러고 있나요? 네.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무게면 어때요? 가벼워요? 네, 이거는 무리 없는 정도? 아, 장난감? 네, 75, 15kg니까 와, 이건 네. 괜찮습니다. 담비님 오늘 얼마까지 올라가시는지? 100kg? 되게 쟁반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 파워리프트 원판은 많이 꽂으세요. 많이 꽂아야 돼서 얇아요. 그렇죠. 신기하다. 한 90kg잖아요. 네. 이 정도 무게는 이제 어때요? 이거는 이제 언제든 질 수 있는 무게. 좀 쉬었다 해도 90kg는 할 수 있어요. 혹시 워밍업을 하나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워밍업 하나도 안 하고요? 네, 그냥 안 해봤는데 자다가 일어났다 바로 90kg 할 수 있어요. 90kg 정도 90kg까지는 이제 100kg 갈까요? 그럼 제가 끼겠습니다. 100kg. 나도 무거운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이제 벨트를 좀 차겠습니다. 벨트를 차는 그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순간이나? 이제 좀 중량이 올라가고 벨트에 힘을 받아서 좀 벨트가 잡아주면 복압이 더 잘 잡히잖아요. 네. 이제 복압을 좀 제대로 써야 될 때? 그럴 때는 좀 이제 벨트 아직까지는 제대로 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은 제대로다? 웜업이니까 그거 하고 오케이.
도화시? 저는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요? 저는 또 맨날 파월에게서만 스쿼트를 해서 사실 이게 뭐 없잖아요. 네. 불안해. 아, 그래요? 네, 옆에 뭐가 있어요. 제가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게 앉잖아요. 네. 그냥 거의 땅에 닿을 듯이 앉잖아요. 네. 허리 안 아파요? 네. 한 번도 아파본 적 없어요? 허리는 아파본 적 없어요. 어디는 아파본 적 있어요? 손목? 아, 손목. 손목은 네. 손목이 너무 이거 해도 무겁소. 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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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스네치 할 때가 아팠어요. 스네치 할 때? 좀 많이 써서 아픈 거라서 근육을 더 키우는 수밖에 없죠. 뭐 계속 하나요? 네, 이거 네 세트 하고 네 세트? 네 하고 그리고 이거 총 12세트 할 거예요. 네? 12세트? 총 12세트 12세트? 12번 한다고요? 네. 하나 둘 여기 눌러보세요. 세 개 네 개 조금 나은 거 같거든요. 다섯 여섯 제가 운동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그래 많이 쉬었어요? 3주 쉬다가 이틀 운동했거든요. 집에서 한번 하고 광주에서 한번 하고 왔어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거 이번이 네 번째 세트 아닌가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바닥 고정 고정 열. 네. 이제 한 90? 네. 둘, 셋, 넷, 다섯. 자. 영희님이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낮추고 올리시고 네?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속상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일반인. 약간 일반인. 고반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트 고반복. 저희는 이제 랩을 작게 하고 세트를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면 5세트. 어... 진짜 많이 하면 5세트 딱 끝이라서. 저희는 이제 12세트가 보통의 경우고. 그리고 이거 맨날 하죠? 네.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죠? 거의 맨날? 그럼 다리가 버텨요? 하다 보면 이게 또 적응을 해요. 와, 2세트에. 아니 진짜 역도 선수 진짜 신기한 게 스쿼트를 그냥 맨날 하더라고요. 밥 먹고 그냥 하는 거 느낌으로. 네. 그래도 자다 일어나도 그냥 와. 그 정도의 약간 스트렝스? 아. 좀 형성되어 있는? 야 대박이다. 근데 맨날 하면 안 아파요? 어 맨날 하면 안 아파요. 파워리프팅식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약간 파워리프팅식 스쿼트 자세를 한번 봐주세요. 아 네. 뭐 사실 별반 다르진 않는데. 어 로우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확실히 다르네요. 네, 다르죠. 네. 이거 또 해야 돼 그러면? 네. 아직 이번이 두 번째 구간이라고요. 이제 두 번 했는데 다 할 거예요? 네? 다 할 거예요? 아니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오늘 데드리프트 같은 거 아니에요? 데드리프트 여러분 좋아요랑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불러서 역도식 데드리프트와 파워리프트 데드리프트 한 번 더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그래서 계속 하겠다 이 말이죠? 하셔야죠. 아, 오케이. 심장이 어떠세요? 치마 아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다리가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심이에요. 아, 힘들어. 아. 좀 쉬었다 하는 거 끝난 거 아니에요? 네, 한 번 더 하려고. 아. 제가 먼저 했잖아요. 아니, 이제 스쿼트 할 때 보시면 약간 아래에서 훅 치고 올라오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네. 가볍게 올라와요. 약간. 근데 그거를 일부러 찍으려고 하면 이제 네.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스트렝스로 많이 다져지신 분들이 어. 적절한 무게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고중량에서 하면 잘못하다가 진짜로 관절이 다 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비님은 이거를 약간 스킬처럼 쓰는 거네요? 따다다다 땅!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네요? 어, 힘을 하나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둥캉 둥캉 어. 좀 내려갈 때는 천천히 앉아주는 게 그래도 수축 이완할 때 좀 더 힘을 잘 먹일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하고 일어날 때는 이제 좀 한 번에 힘을 몰아쓰는 거를 연습해요. 오. 아. 시간 끌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힘드세요. 이제 그럼 다음 단계. 아 다음 단계 또 있어요? 예, 예. 이게 네 번 네 번 했으니까 이제 네 번만 더 하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감사합니다. 지금 저 15개 하라고 15개 하신 거예요? 영윤님은 20개 정도 하셨던 거. 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스물. 다섯 개 더.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섯.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나는 끝났어요? 네. 이거 쿨다운. 아, 또 해? 네. 아까 웜업 해줬던 것처럼 한 번 더 풀어주면 되고요. 근육이 좀 릴렉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도 한번 눌려주고요. 와, 오, 잠깐만. 나 이건 못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발을 이렇게 돌려주면 와. 더 오거든요. 네. 오는 게 치셔질 것 같은데. 이렇게 스트레칭 쫙쫙 해주시면 좋습니다. 와. 자, 오늘 이제 제가 담비님의 진짜 역도 루틴 따라와 봤는데 사실 진짜 루틴 아닐 거예요. 네.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담비님 원래 훈련 강도에 한 60-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담님 네. 채널 마지막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제 이름인 담비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제 브이로그도 있고 운동에 관한 영상도 있고 합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